안녕하세요. 미식을 저지르러 다니는 남자 미식범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이제 유튜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코우지 셰프님의 스시 코우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코우지 셰프님을 뵙고 온 건 아니고요. 카운터석이 아닌 프라이빗 룸에서 한상태 셰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디너 오마카세 22만원이었고요. 프라이빗 룸이라고 해서 따로 더 비싼 것은 아니었어요. 3인 이상 예약을 하면 프라이빗 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운터석에는 어린 친구들이 조금 많아서 약간 시끌시끌했는데 프라이빗 룸에는 조용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우지TV에도 자주 나오시는 한상태 셰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냉장고에 집히는 대로 배터지게 준비해 주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터지게 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차원무시가 처음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위에는 두릅튀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릅을 이용한 앙소스도 함께 올라가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계란찜에 두릅향이 입혀지다 보니 봄내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연산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가 나왔는데요.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사비를 듬뿍 올려서 먹었는데 매운맛이 세지도 않았고 소금을 찍어 먹다 보니 씹을수록 단맛과 고소한 기름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돔 그리고 아귀관이 함께 나왔는데요. 참돔 사시미 사이에 안키모를 올려서 싸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쫄깃하게 숙성된 참돔 살과 달달고소한 안키모의 조합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역시나 맛있는 거 사이에 맛있는 거 싸먹는데 맛 없을 수가 없겠죠? 아쉬운 점은 참돔 사시미의 맛이 안키모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어서 두 번째에는 따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조개, 아카가이가 나왔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던지면서 경직되는 게 매번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너무 싱싱해서 비린 맛은 역시나 없었고요. 서걱거리는 식감과 입에서 퍼지는 시원한 향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돔 껍질을 살짝 데친 후 토치로 살짝 불질을 했는데요. 참돔 살은 역시나 쫀득한 느낌이었고 약간의 불향이 마늘 간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입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바다향과는 전혀 반대의 맛이랄까요? 기억에 남는 한 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가리비 관자에 우니 크림 소스를 올려주셨는데요. 크리미한 우니와 생크림 향이 좋았고 달달한 가리비 관자의 맛도 잘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은 김의 고소한 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특이한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쥐치와 쥐치 간이었습니다. 쥐치 간 소스와 함께 섞어서 주셨는데요. 쫄깃한 식감의 쥐치와 진득하고 고소한 간의 조화가 매우 좋았고요. 살짝 자이브가 밸런스를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자, 생물을 구해서 냉동하신 건가요? 네. 보통은 굳이 생물. 맞습니다. 제가. 머리도 튀겨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 와, 저 초록색 빛깔. 아, 대박. 와우. 에메랄드. 사파이어라고요. 다음은 도화새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때부터 우니 파티가 시작이었어요. 기승전 우니는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말과는 좀 다르게 러시아산 우니를 듬뿍 올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질한 도화새우 위에 이꾸라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니까지 올려주셨는데요. 달달한 도화새우의 맛을 짭짤한 이꾸라가 돋궈줬고요. 러시아산 우니는 쿰쿰함 없이 달고 고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손질해둔 도화새우 머리는 튀김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역시나 머리에서 오는 고소한 내장의 맛은 이건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갱이를 이소벳맞기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전날 전갱이는 진짜 고소하고 감칠맛이 돌았고요. 밥 없이 말려있어서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후토맞기랑 이소벳맞기의 차이점을 여쭤봤었는데 이소벳맞기는 주재료가 밥이 아닌 해산물로 이루어진 요리이고 후토마끼는 진짜 김밥처럼 크게 말아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복과 개우 소스가 나왔는데요.
부드럽게 쪄진 전복살이 개우 소스는 비리지 않았고 고소함을 유지했어요. 역시나 샤리를 조금 넣어주셨는데 샤리가 알알이 살아있었고 샤리의 초향이 개우 소스와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역시 클라스가 있는 곳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맑은 국, 스이모노가 나왔는데요. 바지락을 메인으로 끓여주셨습니다. 바지락 특유의 시원한 감과 생각보다 바지락이 큼직큼직해서 씹는 식감이 매우 좋았어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스이모노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스시가 시작되었는데 특이하게 첫점으로 중뱃살, 주도로를 주셨어요. 기름진 중뱃살에 고소함이 입안 가득 깊게 남아있었고요. 샤리의 풀림도 매우 좋았습니다. 세지 않은 약한 초향이 좋았고요. 단맛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은 샤리였던 것 같아요. 참돔뱃살을 이어서 주셨는데요. 앞선 니기리가 꽤나 강하다 보니 스이모노를 마시고 입을 헹구고 나서 먹었어요. 서걱거리는 식감과 약간의 기름짐이 느껴졌는데요. 샤리와의 밸런스도 좋은 느낌이었고요. 씹을수록 고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한치가 나왔는데요. 씹을수록 입에 달라붙는 쫀득함이 일품인 네타죠. 역시나 달달한 한치살에 유자 제스트를 살짝 뿌려주셨는데 상큼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전갱이 시마아지가 나왔는데요. 껍질을 살짝 아부리해서 주셨어요. 역시나 서걱거리는 식감과 껍질에서 나는 불향과 기름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나오는 네타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카미 집게를 내어주셨는데요. 이 아카미가 너무 좋았던 게 생참치다 보니 쿰쿰한 향이나 무량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약간의 산미와 고소한 향이 간장과 함께 너무 잘 어울렸어요. 다음은 핫꽁치, 사요리가 나왔는데요. 숙성하면서 향과 맛을 입히는 생선이다 보니 샤리의 맛이 중요한 생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샤리의 느낌과 잘 어울렸습니다. 살짝 아삭아삭한 느낌에 생강 야쿠미 향이 올라왔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도토리 한 마리 얼마나 먹는데? 신청하면 일단 신청하면 오긴 와. 그럼 좀 무섭다. 그럼 오긴 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던 안 내던. 와. 또 한 번의 우니 파티가 시작되었는데요. 단새우와 우니를 올려서 주셨어요. 진짜 우니를 너무 퍼주시더라고요. 단새우도 달달하니 좋다지만 입안 가득 찬 우니면 뭐 끝판왕이죠 뭐. 진짜 인상 깊었던 한 점이었어요. 이번에는 대뱃살 오도로를 주셨는데요. 아부리를 해서 기름기가 아주 폭발을 하더라고요. 손에 기름기가 완전 흐를 정도로 잡혔는데 고소한 향과 불향이 함께 나면서 강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비주얼은 거의 소고기 초밥 같은 느낌이 났고요. 소금과 함께 올려 먹으니 약간의 달달한 참치살 맛도 올라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벤자리 돔을 주셨는데요. 장어 소스를 발라주셨어요. 원래 일반 네타에 장어 소스를 안 바르신다고 했는데 앞에 강력한 오도로가 있다 보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발라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벤자리 자체의 고소함이 잘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안 나왔을 수도 있는 메뉴인데 더 드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니 갈치튀김까지 내어주셨어요. 바삭한 튀김이 입에서 살짝 부서지는 듯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고소한 거예요. 우선 뼈가 없으니까 먹기가 너무 좋았고요. 옆에 있던 레몬도 살짝 뿌려 먹으니 느끼함도 잘 사라졌습니다. 미니 카이센 등을 이번에 주셨는데요. 게살과 참치살, 안키모, 이쿠라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진짜 남는 게 있는 건지 걱정까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샤리와 함께 쓱쓱 비볐는데 이게 맛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중간에 김까지 주셔서 함께 싸먹었는데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군침 돌아서 멘트를 못 치겠어요. 저 참치 뱃살이랑 등살 다진 거라면요? 단무지랑 뱃살을 섞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기도로 막기를 주셨는데요.
참치살의 고소함과 오독오독 씹히는 단무지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고소하면서 달달한 느낌의 막기였어요. 이것도 한 입에 먹기 힘들 정도의 크기였는데 영상 다시 보니까 저희 근데 진짜 잘 먹네요. 다음도 초대형 막기를 주셨는데 금태, 우니, 이꾸라를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진짜 대박이었던 게 다른 곳에서 못 먹어본 조합이랄까요? 맛있는 것끼리 충돌하는 것도 없었고 저 금태의 고소함이 다른 것들과 함께 조화롭게 합쳐지는데 아, 그 반입 먹고 나서 아까워서 진짜 한창을 들고 있었어요. 아, 진짜 또 먹고 싶네요. 다음은 청어, 미싱을 주셨는데요. 제가 히카리모노류를 참 좋아라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기름기가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씹을수록 주시한 느낌도 있었고 약간의 비린맛도 없었지만 저 위에 야쿠미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한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것까지 주시면서 셰프님이 저희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잘 먹는 분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참고 계속 먹었어요. 아까워가지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네. 붕장어, 안하고가 나왔고요. 고소한 안하고살과 찜해소스를 살짝 발라주셨는데 과하지 않은 찜해소스가 인상 깊었고요. 잔가시 하나 없는 안하고살이 입에서 흩어지면서 샤리와 함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다음은 후토마키를 말아주셨는데 크기는 한입 크기로 아주 적당했습니다. 입에서는 여러가지 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이나니와 우동이 나왔는데요. 수란을 넣어서 주셨어요. 슴슴한 느낌의 우동에 수란 노른자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니까 아주 속을 달래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교쿠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코스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조금 더 인상이 깊었던 게 디저트였어요. 총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유자 판나코타와 쑥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둘 다 직접 만드는 디저트였고요. 쑥 아이스크림은 쑥 특유의 씁쓸함은 있었지만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었고 유자 판나코타는 부드럽게 풀리는 푸딩이었지만 유자의 향이 깊게 치고 와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코스가 마무리되면서 스시코우지 프라이빗 룸을 즐겼는데요. 한상태 셰프님의 접객도 너무 좋았고 프라이빗 룸만의 조용함과 같이 갔던 멤버들과의 대화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술 없이 코스를 즐겼는데요. 음식에만 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상태 셰프님께서 냉장고에 집히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그렇게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배터지게 먹고 왔던 것 같아요. 코우주 셰프님한테 혼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은 살짝 되긴 했는데 뭐 저희야 뭐 너무 만족스럽기에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뭐 물론 매번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요. 뭐 부모님 생신이나 여친과의 기념일 아니면 중요한 모임 같은 경우에 3인 이상이면 프라이빗 룸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문의해보셔서 조용하게 식사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의 미식범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